다시 한번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이렇게 망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씨는 자화자찬하며 자신이 일어난 K방향에 기뻐 내뛰고 있습니다. 1월 20일 대만이 그리고 우리나라가 첫 확진자가 한 명이 나왔는데 지금 오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대만은 사망자가 지금까지 9명입니다. 우리나라는 몇 명인지 아십니까? 1600명입니다. 확진자는 몇 명인지 아십니까? 대만은 900명입니다. 우리나라는 몇 명인지 아십니까? 8만 9천, 9만이 가까웠습니다. 살인자 문재인! 당장 체포하라! 나의 귀중한 가족들을 빼앗은 문재인! 당장 구속하라! 여러분, 저는 자영업자입니다. 지난 2년간 문재인 정권하에서 얻은 것은 빚밖에 없습니다. 그 가짜는 100만원, 소상공인 지원금 100만원, 제가 잃어버린 돈은 1억이 넘고 2억이 가까웁니다. 자, 이렇게 돈도 못 벌고 투자금 다 망치는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대로 막지 못할 때 제대로 막지 못하고 우리 국민들을 위험에 노출시켜놓고 그것도 모자라 이것을 저항하는 국민들을 향하여 살인자라고 불러놓고 그것도 모자라 우리를 마치 바이러스 주 온상 전파범인 것처럼 여태까지 언론으로 호도한 문재인! 당신은 사기꾼이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는가? 당신은 정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우리 소상공인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투자해놓고 돈이 벌려야지요. 그것도 모자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기 지금 대만은 작년에 경제성장이 3%대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경제성장이 마이너스 1%. 야 이게 얼마나 큰 것입니까? 저희들 이것들 때문에 지금 빚 갚으려고 정신이 없습니다. 문재인! 당신은 당신 사절을 위해서 39억이나 마련들고 공삼일할지 우리는 투자금도 못해소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당신은 집 지어놓고 기분이 좋을 것 같냐? 우리 국민들이 빚더물려 일어나는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가 있는가? 문재인! 당장 내려와라! 여러분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가짜 방역 그것도 모자라 국민들한테 억지로 뒤집어 씌우고 지금 뭐하는 짓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외칠 수 있는 집회자회를 짓밟고 자 오늘 이후로 또 이것을 또 언론으로 해서 보도하겠죠? 우리가 다 버텨냈다고 버텨린 주범한 문재인 당신이야! 대만이 처음에 첫 확진자가 나왔을 때 2월 초에 모두 다 국경을 문 닫았어요. 중국이니까 금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3월 말까지 중국이니까 금지를커녕 그때서야 항공편 운행 중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코로나를 들여오고 그것도 모자라 소상공인 다 죽이는 문재인! 당신들 당장 자영업자들의 비명과 절규와 이 모든 것에 당신은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져라! 제주도에서 오늘 왜 왔습니까? 이 아침에 새벽 비행기 타고 왜 왔습니까? 더 이상 이제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무너져가는 우리나라를 보고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당장 해가 오는데 내가 이것을 왜 참아야 합니까? 내 자식을 먹여 살리는 것이 지금 위협을 받는데 내가 왜 참아야 합니까? 대통령은 우리들 대신 우리를 지키라고 세우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구상권을 청구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신고하게 만들고 야! 이게 지금 정상입니까?
자기네들은 군의 식당에 500명 이상 밥 먹으면서 왜 식당에서 10명 이상 모여있으면 300만 원 벌금을 내야 합니까? 이것이 정상입니까? 군의 식당 공무원들은 코로나 안 걸립니까? 그 사람들은 왜 열외입니까? 왜 그 사람들은 마스크도 안 쓰고 일합니까? 정말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